안녕하세요. SK 바이오시 투수 정영일입니다.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뭐 일단 감회는 새롭고요. 일단 한국에서 야구 한다는 게 팀 동료들 한다는 게 너무 기쁘고 요즘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고3이었고 155를 던지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55홈을 달았었는데 그때 그 목표는 이뤘었고 지금 이제 그 번호가 너무 애착이 가고 너무 좋다 보니까 계속 쭉 이어온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은퇴할지 모르겠지만 은퇴하기 전까지 안 아프고 꾸준하게 야구하는 게 꿈입니다. 지금 필승 승리조에서 들어가면은 홀드 부분을 이제 20개 이상 하고 싶고요. 그 외에 첫 번째는 일단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가서 이제 재활 수술하고 재활 기간이 좀 길어졌는데 한 3년 4년 정도 됐었는데 그때 제일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왜냐면 야구를 제일 하고 싶어 했던 아이인데 야구를 못하고 거기 가서 이제 재활만 하고 있으니까 그때가 제일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모님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힘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이제 걱정은 안 끼치려고 전화를 안 했었는데 나중에 먼저 전화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힘이 됐고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티는 많이 안 냈는데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저보다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 야구를 해야 되는데 재활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는 다시 야구를 하고 있고 본인도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한번 다시 문학구장으로 한번 초대 한번 해야죠. 지금까지 저 야구 키워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먼 길 돌아서 이제 SK 와이버스 선수가 됐는데 잘 항상 그랬듯이 응원해 주시고 잘해서 이제 더 올바른 아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